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지난 6월 10일 중국을 방문한 메 씨와 그의 동료들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2시간가량 입국을 저지하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월드스타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빠졌는데요. 6월 15일 호주와의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는데 전용기를 타고 온메 씨는 이중 국적자로 중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여권이 아닌 스페인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왔지만 스페인 여권은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메 씨는 스페인 여권은 대만의 무비자인데 대만은 중국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중국 입국 관리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메 씨는 함께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온 로드리고 데폴, 디 마리아, 엔조, 페레데스 등과 같이 2시간가량 대기한 뒤에 긴급 입국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메 씨와의 저녁 식사는 30만 위안, 약 5,400만 원, 메씨 사인과 경기 앞좌석은 약 8천 위안, 약 144만 원 등의 허위 광고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안편은 18,000 위안, 약 330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몇 배가 뛴 건데요. 예, 메 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은 15일에 호주와 경기하고 19일에는 자카르타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